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요것은 구라다. 요것은 코미디 연극 핫걸. 예. 요즘 참 공연 보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이긴 한데요. 사실요, 이럴 때가 가장 대접받으면서 공연 보기 좋은 때죠. 뭐 거리 두기 확실하게 하고요. 띄엄띄엄 앉게 해도 그마저도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황제 관람을 할 수가 있죠. 그러고요. 아직까진 공연계에선 특히 연극 공연장에선요. 감염자가 확산된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유명 연예인들이 오는 공연이야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겠지만은 정통 연극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요. 그래서 요즘 연극계가 굉장히 심하게 힘듭니다. 근데 왜 공연 광고를 하느냐? 이 학걸 제작자분이요. 돈 때문이 아니고 철학으로 공연을 올리는 분이십니다. 큰 인테리어 회사를 하는 분이래요. 당연히 민주시민이지요. 민주당 권리당원이시고요. 자기 극단 아닌데도요. 다른 극단 무료로 공사도 해주고 후원도 팍팍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주 연극계 큰 손이시죠. 누구나 다 망해 나가는데도 그래도 연극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신념으로 12월 3일부터 핫걸 공연을 올립니다. 27일까지요. 이거 코미디 공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요. 웃어야죠. 웃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학걸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너무너무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 사랑하는 후배 개그맨 그 홍순목이가 출연하는 공연이기도 하지요. 이번 연말에는요. 모임 자제하시고 민주연극인들이 준비한 핫걸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어떻게 하시면 할인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올려놓으라니까요. 여러분 코미디극 핫걸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광고 끝! 그러고요. 지난번에 광고했던 그 실버라이닝 타월 대표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답니다. 주문이 밀려갖고요. 출장 간 직원까지 불러들여서 포장을 하는데도 배송이 약간 늦어질 수 있다고 양해를 부탁하셨다네요. 고맙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뿌듯하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좋아요. 시작하기에 앞서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를 좀 할까요? 국힘당에서는 가덕도에 공항을 만드는 것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난리들을 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도 그래요. 선거 이기기 위한 회심의 카드입니다. 맞아요. 근데 왜요? 뭐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까? 여당의 좋은 점이 그런 것 아닙니까? 좋은 정책 내세워가지고 민심 얻는 거. 반대로 야당은 좋은 점 더 많지 않습니까? 정부가 하는 거 모든 정책마다 다 씹어대면 되니까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계셔서 충분히 이득 얻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뭘 여당은 여당대로 하는데 그렇게도 씹어대십니까? 중요한 건요. 선거 이기기 위해서 내세우는 정책이나 방법들이 잘못된 거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요. 누가 봐도 장기적으로 부산 키우려면은 가덕도에 공항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가덕도를 예전에 그 민주당이 반대했었나요? 아니죠. 박근혜 정권 때 대구 경북 눈치 보느라 못한 거잖아요. 가덕도 공항이 해서는 안 될 불법적인 겁니까? 불법적인 것은 그 국힘당 전문이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후보 당선시키려고 국정원에 군대까지 동원해갖고 여론조작을 하셨잖아요. 들키니까 경찰, 검찰까지 동원해갖고 다 이렇게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이기셨고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쁜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하고 예? 정부 여당으로서 한다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본인들은 매우 심하게 하셔놓고 누가 봐도 아따 이 카드 괜찮네. 이거 시민들도 좋아하고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민주당 머리 잘 썼네. 이런 것을 가지고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난리들을 치십니까? 왜 다 가지려고만 하시냐고요. 지금 언론 90%가 당신들 편이고 검찰도 아직까지는 당신들 지켜주고 있고 기득권 재벌들도 열렬히 당신들 응원하고 있으면요. 스스로 이길 생각을 좀 하셔야죠. 혹시 이길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들 하고 계신가요? 가덕도 근처에 좋은 땅, 건물, 아파트 사갖고 돈 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아니죠. 항상 해오던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대신 좀 개발 정보 좀 알려주시오. 같이 좀 봅시다. 예? 룩쇼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백신이 뭐? 왜? 너들이 왜 그래? 응? 요즘요.
세계적으로 백신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올해 말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내년 말이면 이놈의 끔찍한 바이러스도 끝난다.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직도 상황은 좀 끔찍하죠. 겨울 오면서 난리가 나버렸죠. 미국은 하루에 20만 명씩 걸려불고 2천 명씩 죽어나갑니다. 유럽도 하루 확진자가 2, 3만 명은 우스운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죠. 하루에 수백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는 꿈에 그리는 숫자겠지만 우리한테는 심각한 수준이죠. 왜요? 세계 최고 방역국 대한민국이니까요. 일단 국뽕질이죠. 근데 뽕 들어갈 만하죠? 우리 국민들, 우리 방역당국을 정말 최고로 잘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녹록치는 않아요. 방역당국이 잘해서 다시 잡겠지 하는 믿음은 있지만요. 문제는 경제지요. 통제를 하자니 경제가 문제고 경제를 살리자니 이 망할 놈의 바이러스는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 돼버리니 환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백신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끝날 것은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나라가 똘똘 뭉쳐서 외국에 비해 월등하게 이겨내불면 요거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더 좋은 나라, 다른 나라가 함부로 못하는 나라 돼불겠죠. 그러나 그게 싫은 인간들이 있죠. 이 정부에서 나라 잘 되면 자기들이 깝깝해지는 족속들. 이미 강 건너가갖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들. 그래서 강 건너에다가 불질러 불어야 되는 것들. 더 심한 말들이 무수히 떠오르지만 아주 상큼한 말로 잘근잘근 씹어물고 싶지만 점잖게 가야죠. 럭셔리 칼럼이니까요. 이 지긋지긋한 족속들이요. 이번엔 백신 가지고 정부 헐뜯고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려고 작전들을 짰습니다. 한국 경제 이렇게 기사가 나요. 일본 3.3억 병 대 한국 0 백신 확보 전쟁 완패. 왜다? 우리나라 져서 좋겠다. 이 얘기예요. 일본은 여기저기 계약금 집어넣고 백신 잔뜩 확보했다. 스가 총리 칭찬한다. 뭐 이렇게들 써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내년 하반기에도 백신 확보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 K방역이 흔들린답니다. 뭐가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흔들고 싶겠죠. 여기저기서 우리나라 방역 칭찬을 하니 얼마나 배알들이 꼴리겠습니까? 일본은요, 방역 손 놓고 있는 중이죠. 일본 학자는요, 일본인은 바이러스 안 걸린다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하루 확진자 계속 신기록 세우고 있습니다. 즉, 백신 맞게는 방법이 없어요. 이 초기 백신들 맞고 국민들 부작용 생겨도요, 계약한 회사가 개발 실패해갖고 돈 날려먹어도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돈 싸들고 가서 계약을 했겠죠. 근데요, 만약에 우리 정부가 초기 백신 들여와가지고 이거 맞고 몇 명 국민 잘못되면요. 수구 언론들이 어떻게들 씹어댈까요? 이런 제목이 나오겠죠. 국민 목숨으로 백신 테스트하는 정부? 민낯 드러난 문정부의 윤리관념? 사람이 먼저라더니 국민 먼저 내던진 문 대통령? 이런 식으로도 씹어대겠죠. 신나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또 개발 실패해갖고 계약금 날려버리면 이것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기사 나겠죠. 신중하지 못한 정부 혈세 날려. 나라 돈으로 외국 제약사 배불린 정부. 언제까지 이 정부에 세금을 낼 것인가? 이런 식으로도 신나게 장사들 해먹겠죠. 아주 지랄들을 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정부 백신 구매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KB증권연구원이 말했다. 예? 끼 아저씨야. 아니 왜 백신 구매를 증권사 아저씨한테 물어보나? 차라리 그 중고나라에 물어보던가. 참 대답해줄 사람 없었던 모양입니다. 조선일보요. 또 당연히 그 먼저 신이 났었죠. 씹어냈죠. 이 기사보다 5일 전에 기사를 올렸습니다. 새벽 3시에요. 그래야 자기들 기사 메인 뉴스에 올리는 작업이 수월하니까요. 제목 화이자 백신 일본은 1억개 샀는데 한국은 0개. 이런 기사 액면만 보면요.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한테 무능한 정부 맞죠? 욕하기 딱 좋죠? 불안한 어르신들 속아 넘어가기 딱 좋죠? 근데 민주시민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런 언론에서 싸질러 놓은 기사는 2, 3일 기다려보면 진실이 나와요. 이번엔 이틀 후에 나와버렸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을 연합뉴스가 받아 썼습니다. 제목
이유가 뭘까? 월스트리트저널 백신 계약 서두르지 않는 한국. 요 기사를 요약을 하면 이래요. 한국 정부 백신 공급에 대한 접근법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신중한 편이다. 백신 효과를 일단 지켜볼 여유가 있다. 가격이 적당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 답은 이거죠. 우리나라 언론이라면 이렇게 썼었어야죠. 라고 세계적으로 이런 여유 부릴 수 있는 나라 손에 꼽죠. 실제로 3천만 명분은 또 확보를 해놨대요. 이거요. 목에 힘줄 일입니다. 이런 기사를요. 자국 언론이 써야 되는데 미국발로 이런 기사가 나와봅니다. 다른 나라 언론이 우리 정부를 대변해주는 것이에요. 자칭 대한민국 메이저 언론이다 하는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을 위한 기사는 쓰지를 않습니다. 언론 사주 철학과 그들을 먹여 살리는 광고주의 이익, 요것이 최선인 것이죠. 4년 연속 세계 꼴찌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백신을 독점을 한다고요? 맞아요. 그럴만 합니다. 왜요? 배고파 죽기 직전인 사람은요, 흙 묻은 음식 비싸게 팔아도 일단 사 먹어야죠. 배탈이 나건 토하건 일단 배는 채워불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배고픈 수준이죠. 음식이 딱 있다. 그러면 가격 보고, 요거 흙 묻었나 이렇게 보고, 잘 익었는지, 양념은 배했는지, 시식도 한번 해보고, 유통기한까지 딱 확인을 하고, 뜨거움을 후후 식혀가면서 먹는 거죠. 그런 여유가 우리는 있는 겁니다. 구독. 미국 메이저 언론사가 이런 기사를 싣는 건요, 우리가 방역 선진국이라는 증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한국이 이렇게 하는 데는 뭐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런 수준이 돼버린 겁니다. 또 썩은 언론들이 얘기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있죠.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 개발한 1, 2등이 우리나라한테 아니 왜 우리 백신 안 사가요? 이렇게 묻는답니다. 뭐가 아쉬워서 그들이 물어볼까요? 이거 하려고 그러겠죠. 우리 백신은 한국에서도 쓰는 백신이요? 또는 한국에서도 쓰는 것인지 품질은 말 다 했지.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이 마케팅할 때요. 유럽 수출 계약, 미국 FDA 인증, 이런 거 내세우는 그런 개념이겠죠. 국뽕 좋죠. 저 이유 있는 국뽕이니까 더 기분 좋죠. 저요, 솔직히요, 태어나갖고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대접받는 거 처음 봐요. 유럽, 미국이 우리나라 셈 내는 거 처음 본다고요. 이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가면은 다른 분야에서도 대접받을 텐데 수구 언론들은 스스로 그렇게 우리를 못 깎아내려가지고 안달이죠. 물론 왜 그러는지 압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잘 모르시면은요, 럭셔리 칼럼 정주행을 적극 추천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매국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정말로 가래 끌어버리죠. 마지막으로 이 수구 언론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싫어하는지 한번 볼까요? 수구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 사위라고 불리는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구매한 한국산 진단키트가 불량품이었다고 공격을 해댔습니다. 실상을 알고 보니까요, 미국 FDA 기준에 안 맞다고 기준에 맞추려고 추가 구매를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불량 이렇게 못 박아불죠. 메릴랜드 주지사가 구매할 당시에는요, FDA 기준이 안 나왔을 때예요. 근데 사람부터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죠. 뭐 결함이 있거나 불량이거나 진단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새로운 기준에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불량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갖다 붙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 불량품이나 만드는 회사로 만들면 즐거우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호의적이었던 주지사한테 상처 입히고 바보 만들면 흥겨우시냐고요? 예끼 양반들아, 정신 좀 차립시다. 지그들 벌어먹자고 이웃이건 동포건 나라건 다 팔아먹는 참쓸모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이 인간들아. 이런 인간들이요. 월급 두둑하게 받아가면서 기사로 영업하는 이런 인간들이요. 사실대로 전달을 하는 진짜 기자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놀린답니다. 바보라고. 정권 바뀌면 너 끝난다고. 참. 들이죠. 정말 그런 것들이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 쓸어버리는 인간들이 정권 잡으면 끝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하면서 비웃는 인간들은 이미 기자로서의 생명이 끝난 놈들이라는 거. 마치겠습니다. 기자가 기자다워야 기자지. 식사하십시오.